평균 나이 38.5세 어느덧 본기가 꽉 찬 신화의 여섯 멤버들 중 첫 품절남 테이프를 끊을 예정인 가수 겸 배우 에릭입니다. 결혼 나이가 사실 많이 차서 뭐 지금 요 몇 년간 많은 질문을 받아오고 있긴 하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일단 독거 신화를 유지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분간 독거 신화 한다더니 아니 대체 에릭이 결혼에 골인하게 된 스토리는 무엇일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신랑 에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돌아오지만 내게 19년간 라인업 신화로 활동해온 에릭은 지난 2011년 설립한 소속사 신화 컴퍼니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감히 로코킹 상을 주셔서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또 오해영을 통해 로코킹으로 등극한 최고의 인기 배우이기도 한데요. 파스타요. 봉골레. 게다가 지난 겨울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3에 출연해서는 의외의 요생남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1등 신랑감으로 자리매김한 상황. 그렇다면 이런 에릭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분이셨군요. 그동안 계속 보였던 에릭보다 12살 연하로 알려진 신부는 지난 2001년 연기자로 데뷔 170cm의 큰 키와 늘씬한 몸매로 주목받은 배우 나혜미였는데요. 야, 너 되게 폼 잡는다. 누가 타고 싶대? Let's go. Here we go.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당돌한 여고생으로 출연해 시청자에게 얼굴을 알린 데 이어 각종 광고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맹활약을 펼쳐온 그녀는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와 영화 치즈 인 더 트랩에 연달아 출연을 예고하며 더욱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쿵한 것 같아서. 자, 그럼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만나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된 것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급작스런 연애설에 휩싸였던 에릭과 나혜미는 오래전부터 친한 연예계 선후배 사이라며 연애설을 극구 부인한 바 있지만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두 사람이 커플룩을 입고 영화관을 찾은 것은 물론 심야 드라이브 데이트를 즐긴 모습 등 또다시 열애설이 불거지며 마침내 열애를 인정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그녀와 만나면서 많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했어요. 첫 열애설이 터졌을 당시에는 서로 헤어져 있을 무렵이라 보호 차원에서 그저 선후배 사이라고 해명했죠. 사실 두 사람은 이미 5년 정도 사랑을 키워온 장수 커플로 나혜미가 신화의 16주년 기념 콘서트를 방문해 에릭을 응원했을 뿐만 아니라 달콤하고 아웅다웅하고 좀 알콩달콩하고 그런 곳곳에서 자유롭게 데이트를 즐겨 팬들 사이에서 목격담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고 하는데요. 좋겠다 이씨. 그렇게 첫 번째 연애설 이후 무려 3년 만에 연애를 공식 인정한 것도 놀라운데 지난달 연애 인정 두 달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발표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두 사람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는 7월 서울의 한 교회에서 가족들과 지인들만 초대해 소박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숱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부부의 연을 맺을 예정인 에릭 나혜미가 명단 공개 7위에 올랐습니다.